IWS 방송 찬이윤과 유키의 힐링가요.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오늘 진행을 맡은 찬이윤입니다. 네, 유키입니다. 유키씨 네. 함께합니다. 자, 오늘 아주 멋있는 초대 가수가 와 계신데요. 네. 자, 이분 한번 소개를 멋있게 한번 해주시죠. 네, 이번 초대 손님은 신영씨입니다. 신영씨 어서오십시오. 네, 신영씨 우리 초대석으로 모시겠습니다.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앉으셨으니까 우리 시청자 여러분에게 인사 말씀 부탁드릴까요? 아, 네, 네. 아, IWS 방송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산울과 수포교 두 곡으로 활동하고 있는 가수 신영이라고 합니다. 무더위도 이제 어느 정도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곧 추석이 닥치는데요. 하여튼 여러분들 건강 잘 보살피시고 추석에도 넉넉한 추석을 맞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말씀대로 아침 저녁으로 날씨가 좀 선선해졌죠. 저기 우리 신영 씨께서는 어떻게 해서 가수의 길을 좀 넓게 걷게 되셨는지 그게 좀 궁금한데요. 아, 그러십니까? 아, 저는 가수를 늦게 이렇게 하고 싶어 한 게 아니고요. 20대 가수의 길에 제가 발을 담갔다가 사실은 제 가정 형편상 제가 꿈을 좀 오랫동안 접다 보니까 너무 오랫동안 접었다가 거의 한 40년 만에 제가 못다 이룬 학업과 또 못다 이룬 꿈에 도전하기 위해서 이제 가수의 길로 접어들었기 때문에 저희 가족들도 다 이렇게 동의하고 또 이렇게 응원해주고 해줘서 많은 힘이 되고 있습니다. 네, 가수의 길을 잠깐 접으셨을 때 하신 일이 또 있더라고요. 자녀분을 네 분이나 두셨는데요. 네. 네, 요즘 보기 드물게 네 분이나 자녀를 두셨는데 어떻게 이렇게 많이 두게 되셨는지. 아, 예. 그게 얽힌 사연은 여러 가지가 많지만은 제가 우리 어머니를 제가 한 16년을 모셨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16년을 모셨는데 제가 딸을 이제 세 명을 놓고 포기할까 했는데 우리 어머니가 꼭 아들 하나 낳았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원하셔가지고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낳으니까 아들이어서 그래서 삼녀 일남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살아생전에 엄청 좋아하셨고 지금은 이제 작곡하고 없으시지만은 어머니가 너무 우리 또 아들을 그렇게 이뻐하다가 돌아가셨습니다. 네, 아주 그 우리 인생이 오복을 받으면은 복을 다 받는 거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제 오복이 뭐 다섯 가지가 오복인데 하여튼 자녀복은 일단 받으셨네요. 아, 예. 복이에요. 자녀 많이 둔 것도 일단 자녀복이라고 그랬으니까. 네, 예. 이제 시청자 복을 많이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러면 너무 좋겠죠. 너무 네. 좋은데 그게 원체 이제 제가 실력도 뭐 그렇게 뛰어나지도 않을 뿐더러 또 가수분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제 노래를 어떻게 평가하고 이렇게 좋게 봐주시느냐에 따라서 조금 저 갈림길이 서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신영 씨 아니십니다. 네. 그 좀 전에 말씀하시는데 이제 요 산너울 수표교 네. 요 두 곡이 네. 이제 방송을 많이 하게 되면은요. 네. 이 방송으로 알려질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가 현실에서 살아가고 있잖아요. 네. 이 IWS 방송. 네. 전국에 다 나가요. 네, 그리고 네. 전 세계에. 네. 어찌 뭐 우주 공간을 초월을 받질 않아요. 네. 다 초월해 버려요. 그냥 동시에 나갑니다. 그래서. 네. 굉장히 전파력이 세요.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우리 IWS 방송은 많은 방송국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대한민국 대표하는 네. 우리 유튜브 방송국입니다. 네. 여기 많이 좀 와주시고요. 네, 네. 많이 좀 출연 좀 해주세요. 네, 자, 네. 오늘 네. 지금 많은 분들이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요. 네. 항상 이 가수들이 나오면 이 우리 저기 애청자 여러분들이 빨리 무대에서 좀 뵙고 싶길 원해요. 네네네. 그러면 한 곡을 먼저 첫 곡을 소개를 해주시죠. 네, 그럴까요? 신영 씨의 산노을. 네, 산노을. 네, 자, 우리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불러보겠습니다. 지라드냐 바람을 숨겨놓은 불짝임마다 구름이 둥실둥실 산노을에 흐르네. 사람이 살면은 얼마나 산다고 내 것이라 우기면서 이 고개를 넘어가는가. 지라드냐 바람을 숨겨놓은 불짝임마다 구름이 둥실둥실 산노을에 흐르네. 사람이 살면은 얼마나 산다고 내 것이라 우기면서 이 고개를 넘어가는가. 이 고개를 넘어가는가. 네, 잘 들었습니다. 예, 다시 우리 초대석으로 오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주 산 너울너울 잘 넘어가시네. 너울너울. 네, 네. 그 산 너울의 가사말에 내 것이라 우기면 이 고개를 넘어가는가, 내 것이라 우기면서 이 고개를 넘어가는가 하는 대목이 있는데요. 어떤 고개를 넘어가는 건지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이게 저 인생에 대한 노래인데요. 우리가 에이. 또 어떤 한 고비를 넘어가면 또 다음에는 좋은 세상이 올까. 우리가 사람 항상 사람이 우리가 속고 산다 그러고 하잖아요. 항상 기대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음에 이제 더 이제 이 지금 힘든 고비를 넘어가면 좋은 세상이 올까. 나한테 행복이 올까, 즐거움이 올까, 자기가 바라던 목표가 달성될까, 이렇게 희망을 갖고 이제 살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 고개를 넘어간다는 그런 뜻인 것 같습니다. 작사가 하신 분이 그렇게 그런 뜻으로 짓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인생에 살다가 좋은 일도 있고 슬픈 일도 있고요. 네. 고통스러운 일도 있고 네. 좌절도 있고 그렇잖아요. 네. 희망도 있고. 네.
그거를 노래말로 써서 한 거예요. 네, 맞는 것 같습니다. 너울 너울 잘 넘어간다 인생, 그렇죠? 네, 네. 어떻게 보면 또 재미있어요, 인생도. 네, 네. 네. 또 가사를 이렇게 풀어주시니까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많이 도움이 됐을 것 같습니다. 팬도 아. 많이 늘 것 같습니다. 네. 사랑도 받을 것 같아요. 아, 노래는 좋다고 많이 그럽디다. 이제 시청자분들이 네. 우리 저희들보다 더 현명하세요. 네, 맞습니다. 딱 들으면은 네. 아 요새 그 인생에 관련된 노래들이 히트곡이 많이 나와요. 네. 조금 아까 한 것도 그 인생에 대한 노래글랑요. 네. 저기 언제 벌써 이런 거. 네 맞습니다. 그런 것들 막 소풍 같은 인생 이런 것들 다 그런 그 인생에 관련된 거예요. 네, 맞습니다. 자 그러면은 네. 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두 번째 곡을 또 고대하고 있어요. 네. 그러면은 네. 고대뿐이 아니고 네. 기대도 하고 있거든요. 네. 예. 그래서 빨리 모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요. 그러면 고대하고 기대하는 네, 두 번째 곡은 수표교예요. 네, 네. 네. 이 노래 제목이 좀 특별한데요. 아, 수표교는 이제 그 일반들 일반 대중들은 이게 수표교라 그러면 마음이 쏙 금방 와닿지를 않아요. 이거는 네. 그래서 수표교는 뭐 돈의 수표가 아니고요. 네, 네. 아, 수표교란 다리는 지금 현재는 장춘당 공원 내에 이렇게 그 설치를 해놨는데 아, 길이가 27m, 폭이 7m로 된 완전 큰 암석으로 만든 그런 다리입니다. 그 다리가 조선 초기에 만든 그런 다리가 청계천에 있었어요. 네. 옛날에는 홍수가 날 때 물 높이를 재기 위해서 그 다리로 해서 만드는 그런 수표교입니다. 그 다리가 이제 근래 와가지고 서울에 있는 도심에 있는 그런 이렇게 공사로 인해서 시설로 인해서 그 다리가 거기 놔두기는 조금 공사하는 지장이 있을 것 같아가지고 지금은 장춘당 공원 내에 설치를 해놨습니다. 저도 예. 직접 가봤는데 아주 웅장한 그런 돌다리입니다. 예. 그 다리에서 이제 그 남녀가 사랑을 하다가 헤어지는 그런 뜻입니다. 네. 이 노래는 네. 그걸 긴 사연입니다. 네. 그것까지만 하셔야 돼요. 네. 왜냐하면 다 얘기하시면요. 네. 궁금증 다 풀어버리고. 아, 예, 예, 예. 근데 네. 저는 수표고 그래갖고 현금교는 노래를 하나 만들면 또 되지 않을까. 아, 네. 나 수표고 그래갖고 이게 뭐 수표가 여기 많은 어떤 뭐 어떤 아 그래갖고 네. 수표 좀 주스러 갈까 또 그래. 네, 네. 시청자 여러분의 네. 기억에 수표교 잘 남을 것 같습니다. 아, 네. 기억엔 잘 남을 것 같아요. 네, 예. 네 역사 공부도 함께 해주신 네, 신영 씨의 두 번째 곡 들어볼까요? 네, 예, 알겠습니다. 우리 수표교 무대로 모시면서 신영 씨 네, 두 번째 곡 수표교 출발하겠습니다. 음악 주세요. 쏟아지는 이 속에서 너는 가고 나만 남은 수표교 꼭뚝 솟은 저 빌딩처럼 너와 나의 맹세도 많은데 그 누가 이룰 수 없는 그 사랑 아 이 밤도 빗물이 되어 내 가슴을 울리고 가네
환영이란 말도 없이 너는 가고 나만 남은 이 거리 오뚝 서슴 저 빌딩처럼 너와 나의 사연도 많은데 그 누가 아사갔나 이룰 수 없는 저 사랑 아 이 밤도 잊지 못하고 내 가슴을 울리고 가네 그 누가 아사갔나 이룰 수 없는 저 사랑 아 이 밤도 잊지 못하고 내 가슴을 울리고 가네 내 가슴을 울리고 가네 네 수표교 잘 들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초대석으로 잠깐 좀 모시겠습니다. 아 수표교회 교회 의미가 네. 뭔지 이제 알았어요. 예, 반응이 올 것 같아요. 수표 그러면 네. 싫어하는 분이 아무도 없잖아요. 수표 네. 수표를 아, 네. 아니 수표를 싫어하는 사람이 있으면 아무도 아유 그렇죠. 네, 더 좋은 수표도 있어요. 공수표. 맞아요. 아, 그거는 공수표 남발하면 안 됩니다. 무한입니까? 아이고 그 남발하면 안 돼. 이거만 동그란 것만 갖다 막 그리면은 네. 이거 뭐 이거 다 살 수 있겠네. 아야 참 좋은 거네. 그래서 시청자 여러분들의 기억에 현금도 아니고 수표. 네. 아주 뭐 네. 파워가 있잖아요. 네, 잘 기억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아 이제 세 번째 곡을 하시기 전에 네. 저희 시청자 여러분에게 한 네. 말씀, 네 인사의 말씀 부탁드릴까요? 아 네, IWS 방송 시청자 여러분, 아 아무쪼록 이 마지막 더위 잘 이겨내시고 항상 건강하시고 또 이렇게 다복하시기 바라고요. 제 노래 산노을 또 수표교 많이 많이 사랑해 주셨으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늘 건강하세요. 고맙습니다. 아 예, 그렇게 하신대요 시청자 여러분들이. 아 예. 아 예 예. 예. 반응이 뜨겁습니다 요새. 아주 갑자기 뜨거워져 갖고 예, 뭘로 시킬 게 없어요 지금. 예, 네. 야단인 것 같아요. 네. 자 그러면은 네. 세 번째 곡. 네. 이것도 우리 인생에 대해서 노래한 곡이걸랑요. 네. 가사가 저도 이 곡 참 좋아해요. 네. 네. 오늘 한번 들어보는 곡. 네 이름 좀 가르쳐 주세요. 그래요. 소풍 같은 인생.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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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풍 같은 인생. 네. 신영 씨의 소풍 같은 인생 들어보겠습니다. 네. 자 우리 무대로 다시 모시면서 우리 시청자분들 아낌없는 박수와 함께 들어보기로 하겠습니다. 소풍 같은 인생. 자 출발합니다. 음악 주세요. 너도 한 번 나도 한 번 누구나 한 번 왔다 가는 인생 바람 같은 시간이야 멈추지 않는 세월 하루하루 소중하지 미련이야 후회도 많겠지만
어차피 한번 왔다 가는 걸 붙잡을 수 없다면 소풍 가득 소풍 가득 웃으며 행복하게 살아야지. 너도 한 번 나도 한 번 누구나 한 번 왔다 가는 인생 바람 같은 시간이야 멈추지 않는 세월 하루하루 소중하지 미련이야 후회도 많겠지만 어차피 한번 왔다 가는 걸 붙잡을 수 없다면 소풍 가득 소풍 가득 웃으며 행복하게 살아야지 미련이야 많겠지만 후회도 많겠지만 어차피 한번 왔다 가는 걸 붙잡을 수 없다면 소풍 가득 소풍 가득 웃으며 행복하게 살아야지 행복하게 살아야지.